하나님께는 불가능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단 한 가지 제한과 조건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그분과 그분의 말씀을 신뢰하고 그분과 그분의 말씀을 인정하고 그분과 그분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 우리 가운데 풀어지며 놀라운 치유와 변화를 일으키게 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치유와 건강의 양식은 죽음에서 살아나 목사가 된 릴리언 요먼스.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2장 5절입니다.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릴리언 요먼스 박사는 캐나다 태생으로 거기서 자란 다음 미국으로 이주한 의사였습니다. 그녀의 부모님 모두 의사였고 조부 역시도 의사였습니다. 40세 중반에 요먼스 박사는 뉴욕의 대형 병원에서 진료를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힘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흥분제와 마취제를 복용하기 시작했는데 결국 마약 상용자가 되어 버렸습니다. 다른 합병증까지 생겨서 그 당시 의학으로는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연세 많으신 신사 한 분이 그녀에게 신유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그녀는 의학치료에 대해서는 뭔가 아는 게 있었지만 신유에 대해서는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이 노신사는 자기가 그녀와 함께 기도해도 좋은지를 물었습니다. 그녀가 대답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떠나 있었기 때문에 먼저 내 자신이 기도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는 하나님을 믿었는데 지금은 하나님을 떠난 지 벌써 여러 해가 되었군요. 요먼스 박사는 그날 밤에 한동안 기도로 보낸 다음 주님과 대화의 문이 열리는 관계로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 후에 그 노신사가 그녀를 위해 기도해 주었는데 신적인 능력으로 인해 치유가 되었습니다. 그러자 요먼스 박사는 개업 의사 일을 접고 남은 생애를 신유를 시행하고 전파하고 가르치는 일로 보냈습니다. 그녀는 또한 나중에 하나님의 성의 교단의 전도 목사로 안수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화가 나 있지 않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물어뜨리시고 화평을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에 열기만 한다면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능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릴리언 요먼스 박사에 관한 간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신의 힘과 자신의 노력으로 자신이 기대하는 인생을 살고자 애를 썼지만 결국 그는 한계를 경험하고 탕자와 같은 마음으로 다시금 하나님께 돌아왔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했습니다. 그리고는 신성한 치유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치유의 은혜는 항상 열려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응답과 능력은 항상 준비되어 있습니다.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의 마음 중심을 열 때 우리는 그 은혜를 넘치도록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메시지를 들으며 여전히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분들 중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마음문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삶을 내려놓고 그분을 의지해 보십시오. 그분의 말씀을 전적으로 인정하고 신뢰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하나님의 이 치유의 복음이 여러분을 치유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당신을 향해 화가 나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여전히 자녀로서 사랑하시며 돌보고 계십니다. 아멘.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신유를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그리고 나는 치유의 능력이 지금 내 몸 안에서 역사하면서 치유를 일으키고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는 신유를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그리고 나는 치유의 능력이
지금 내 몸 안에서 역사하면서 치유를 일으키고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 치유 고백기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질병으로부터 나를 건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나는 그 사실을 받아들이고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마태복음 8장 17절에 예수님께서 친히 나의 연약한 것을 담당하시고 나의 병을 짊어지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연약한 것들을 짊어지셨고 나의 병을 짊어지셨기 때문에 나는 나음을 받았습니다. 나는 자유합니다. 나에게는 더 이상 병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병을 짊어지셨습니다. 또한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도 제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나음을 받았습니다. 나는 지금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습니다. 나는 지금 나았습니다. 나는 지금 건강합니다. 나는 그것을 마음으로 믿습니다. 나는 그것을 내 마음에 믿기 때문에 내 입으로 그렇게 말합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치유를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친히 나의 연약한 것을 담당하시고 나의 병을 짊어지셨다고 마태복음 8장 1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짊어지셨으니 나는 짊어질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연약한 것을 담당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의 병을 짊어지셨기 때문에 나는 나음을 얻었습니다. 나는 자유합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 나의 치유를 위해 십자가에서 값을 지불하셨기 때문에 치유는 나의 것이라는 사실을 나는 압니다. 나는 예수님께서 나에게 공급해 주신 치유를 받아들입니다. 내 몸의 고통과 괴로움은 예수님에게로 넘어갔습니다. 나의 치유는 그리스도에게서 완성되었습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나음을 얻었습니다. 나는 2000년 전 예수님의 등에 채찍이 가해졌을 때 치유를 받았습니다. 나는 치유를 받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이미 치유를 받았습니다. 나는 고침을 받았습니다. 나는 건강합니다. 내가 전에 할 수 없었던 일들을 이제는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치유받았다는 것이 너무도 기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치유 능력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치유 능력이 나의 몸에서 힘있게 역사하여 치유를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증상이 나타날 때, 통증이 찾아올 때, 거짓된 말에 직면했을 때 나는 그것들을 거부합니다. 나는 오로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만 믿고 생각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진리를 말하고 진리를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나는 치유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나는 나음을 얻었습니다. 나는 그 치유를 오늘 받아들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 있습니다. 나는 증상이 어떠하든 내 기분이 어떠하든 상관치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치유되었음을 믿습니다. 나는 신유를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그리고 나는 치유의 능력이 지금 내 몸 안에서 역사하면서 치유를 일으키고 있음을 믿습니다. 나는 믿음의 스위치를 계속 켜두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치유 능력이 내 몸 속에서 활발히 역사하여 병을 몰아내고 치유를 가져다 준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치유 능력이 바로 지금 내 몸 안에서 역사하고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내가 건강하고 온전해진 것을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역사합니다. 시편 107편 20절은 저가 그 말씀을 보내어 저희를 고치셨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보내어 나를 고치셨음을 압니다. 나는 더 이상 병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을 보내어 나를 고치셨습니다. 그러므로 나에게는 더 이상 병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그의 말씀을 보내어 나를 치유하셨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눈에서 떠나지 않게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온 육체에 생명과 건강과 치유가 되기 때문입니다. 나는 내 자신을 건강하고 온전하고 치유가 된 모습으로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내가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할 때 나는 치유를 받고 누립니다.
나는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도록 합니다. 그 다음에 무엇이든지 내가 원하는 대로 구합니다. 그러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이것이 내가 기도 응답을 받는 방법입니다. 나는 나의 믿음의 고백을 굳게 붙잡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지금 내 안에서 역사하고 있으니 치유는 반드시 나타납니다. 나는 말씀을 행하는 자입니다. 나는 나의 느낌과 상관없이 말씀이 말하는 바에 근거하여 행동합니다. 나는 말씀의 내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면 받습니다. 나는 건강과 치유를 받아들입니다. 내가 마귀를 대적하니 마귀는 나를 피해 도망갑니다. 나는 질병을 대적합니다. 나는 마귀가 나의 길에 가져다 놓는 것은 무엇이든지 받아들이기를 거부합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연약한 것을 담당하시고 나의 병을 짊어지셨기 때문에 나는 나음을 받았습니다. 나는 자유합니다. 나에게는 더 이상 병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나는 나음을 얻었습니다. 이제 나는 아플 수 없고 아파서도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충분하고 완전한 값을 지불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습니다. 내 안에 계신 분이 세상에 있는 이보다 더 크십니다. 내 안에 계신 분이 질병보다 더 크십니다. 나는 내가 누구인지 압니다. 나는 건강하고 온전하며 강하고 지혜롭습니다. 이것이 진짜 나입니다. 나는 질병의 흔적조차 없는 시온에서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신성한 생명이 내 안에 역사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의 능력이 내 안에서 역사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 계신 분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훨씬 크십니다. 나는 옛 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습니다. 나는 말씀을 따라 생각하고 말하고 행함으로 문제에서 빠져나옵니다. 나는 말씀을 따라 생각하고 말하고 행함으로 문제에서 걸어나옵니다. 나는 결코 아프지 않고 아플 수 없습니다. 나는 자유합니다. 내 안에 신성한 건강이 있습니다. 아멘.